10월부터 오토바이 집중단속을 또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하죠. 워플러 구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좀 구변을 받으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시면서도 위축되고 그러니까 구조 변경을 받고 편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받으신 거예요? 예.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예. 그거랑 제가 지금 여태까지 들은 바로는 2016년식이고 아,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선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일단은 저 스위치를 교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스위치가 이제 통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형은 제 거는 스위치가 딱 따로 돼 있는데 이게 조립하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품값이 55만원이요? 네, 55만원 아주 사악한데 요거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봐주고 계세요. 내유동 지금 이제 전기 파트를 담당하시는 엄청난 장비 수입이 됐습니다. 봐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기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고 아 됐다 안 됐다 그럼 만약에 고장으로 판명이 나면 이걸 교체해야 되는 거죠. 전주인 분이 아마 이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선을 근데 원래 선을 대셨는데 제가 깜빡이가 지금 위에 건 되는데 아래 게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되는데 요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션 안쪽에 커버 게스킷 말고 저 안쪽에 있는 게스킷이 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다 뜯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겠죠 트리비가. 그래서 일단은 커버 게스킷을 먼저 한번 갈아보고 밑에서 새는 거 오일 비치는 건 안 보이는데 요 지금 커버 쪽에서 지금 오일이 비쳐갖고 부품을 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션 커버 밑에 부분이 네. 여기가 지금 오일이 지금 묻어있다고요. 묻어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밑에서 샌 게 위로 올라오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턱이 져 있으니까.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네. 그리고 자국도 이게 흘러서 저쪽으로 이렇게 얇아지는 지금 타입으로 흘러져 있으면 그렇죠. 여기서 샐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더 크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안에서 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여기를 한번 갈아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지금 이걸 풀려고 이걸 지금 연장 사오신 거죠? 그렇죠. 여기 앞에 이 양동이 중통을 빼서 하는 게 불편하니까 네. 볼 달려 있는 거. 혹시 홍봉구 사장님? 아유 그렇죠. 홍봉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영상 항상 보시면 여기는 정비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정비해 주는 곳이 아니고 제가 궁금하면 뜯어보는 곳이. 근데 정비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대째야 지금 이게 안 해주신다 그러면서. 이분도 지금 얼마 전에 구매를 하셨는데 2016년식을 보면 완전 새 차예요. 8,300을 갖고 오셨으니까 완전 새 차 사신 거예요. 슈퍼트랩 달려 있고 타이어도 교환을 하셨어요. 예. 배터리도 지금 교체하셨고 네? 크러치를 잡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기아를 넣고 아~ 엔단에서만 시동 걸리는 상황이죠. 근데 보통 엔단에서 시동을 걸지 않나요? 근데 이제 중간에 시동을 한번 꺼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타고 다닐 수는 있네요. 아니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구입을 하신 거네요. 문제라고 보지는 못하고 그걸 직접 지나가듯이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받아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재즈맨 라이더 멋집니다. 그 스위치를 교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재고가 있으면 부산이라도 그냥 퀵으로 받으면 되는데 아 지금 일산에 없어요? 보통. 일산이 아니라 없대요. 아예?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016년식인데? 그러니까요. 와 이거 완전히 카메라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신형이어서 딱 봐도 지금 이 선이 훨씬 더 많고 아 바이크 상태 아주 깨끗해요. 저거 저 스위치만 빼면 그냥 새 바이크입니다. 새 바이크. 이지 클러치 장착하셨고 이게 나온 거고 두께가 달라요? 가보세요. 순정이 좀 더 두껍죠? 근데 가스켓 이게 중국산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중국산도 나와요? 네. 오일 쿨러가 달려 있구나. 1, 2, 3, 4, 5, 6. 이거 뭐 엉킨 머리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와 이건 16년식도 09년식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기름통도 그렇고 요거도 그렇고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좀 더 새 거라는 거? 엔진도 그치. 똑같고 이제 이게 여기 안에가 바뀐 거죠. 컴펜세이터가 신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디 제품이에요? 쿼드라. 네. 진동 댐퍼 달려 있는 또 휴대폰 이건 처음 보네요. 거치대는 무선 충전에다가 다 따로 사야 돼요? 예. 되게 비싸겠네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이게 민감해져 갖고 특히 카메라가 이런 거 쓰면 더 좋죠. 이거는 베이비 센서. 아, 이쁘다. 예. 이거 진짜 붓으로 칠했네. 아, 그런가요? 예. 야, 이거 도시가스 파이프 같은데요? 아, 나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 이거 오늘 사신 거예요? 아, 두껍다. 두꺼우니까 멋있는데. 이게 할리랑 어울리는 것 같아, 이 관이. 개선 찾는데 2시간 걸리고. 요거 하신 거죠, 지금 작업? 네, 요거 하고 연장선 만들고 요것도 연장선 만든 다음에 이제 연결. 센터 가면은 다른 사람이 만지는 바이크 안 고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네요, 이게. 배선 찾는 데만 2시간 걸리니까, 이게. 이 차는 왜 이렇게 배선이 저보다 간단해 보이죠, 앞에가? 요 선들이 다 뒤로 가세요. 아, 네. 이게 지금 다 뒤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신형이어서. 네, 그런 거 같아요. 신형이랑 커넥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딱 그렇게 띄우게 돼 있네. 네. 이게 없잖아요, 저희는. 네. 이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꽂아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조립하기도 편하겠어요. 네. 이거 나올 때 그죠? 끼기만 하면 되니까. 차 상태는 뭐 외관은 뭐 최상급이에요. 예,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전주인 분이 등화류를 좀 튜닝을 하신 것 같아요. 직접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이제 해결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은 왼쪽 키 뭉치 예, 교환이 필요하다 하다고 하죠. 잘 가고 잘 서고 그런 정도는 확인해도 안에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할리 안 타시던 분들이 이제 할리 사게 되시면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저희 크로브는 알고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타이어를 교환하시면서 누유 부분하고 이제 같이 해결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부품 주문하면 두 달 정도 걸린다 이제 또 이런 답변을 받아서 가독자님한테 오신 건데 수리를 돈을 드릴 만큼 깔끔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또 막상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참 중고차는 사면서도 잘 알고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아까 2016년식은 보니까 전자장비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선도 복잡하고 예, 구조도 약간 달라요. 뭔가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근데 그 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 차 이제 잡소리 나고 문제 생기고 이럴 때마다 새 차를 한 대 사서 탈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고쳐가면서 타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